마니TV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지나는 길에 집 매매를 한다는 현수막이 있어서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. 그래도 뭐 집을 구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리는데요. 일단 여기에 위치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백두대간 협곡열차 분천역 분천산타마을. 그러니까 이 앞에가 분천마을입니다. 뭐 아시죠? 여기가 태백산 넘어가는 협곡열차 타는 산타마을 있는 곳입니다. 요 따로 또 설명을 뭐 많은 채널에서 했을 거니까 위치는 이 정도면 알것 같고요. 지금 지나가다가 딱본게저 집, 토지 매매라고 되어 있으면서 집에다가 걸어 놨어요. 저 집이 너무 이쁩니다. 제가 수도 없이 시골의 빈집들을 찍고 임대집을 찍었는데요. 아, 이 정도 집이면 역대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마을과도 동떨어져 있고, 경치, 뭐, 보나마나 좋을 겁니다. 집은 분명 예전 집이라서 수리는 해야 되겠지만 위치나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. 내려보는 경치 좋죠? 아, 여기는 뭐좀 수리를 해야겠지만 충분히 이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. 와, 여기는 창고네, 창고. 네. 뭐, 여기는 그냥. 오. 와. 꽤나 큰데요? 창고가? 나디건 오토바이 헬멧이 있네. 나도 이런 거 하나 있는데. 정겹습니다. 집 뒤안 쪽은, 비를 안 맞게 돼 있고, 이렇게 꿀뚝이 돼 있고, 와, 지게 발이네, 지게 발. 자, 집 내부를 한번 볼까요? 자, 조그만한 봉당이 있고요. 살림살이 했던 방이 있네. 볼 때는 아궁이 방.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마루가 있고, 여기 조그만 방. 아, 그 다음에 여기가 좀큰 방. 그러면 여기는 이제 부엌이겠죠, 부엌? 여기가 부엌이네요. 와. 자, 그 다음에, 여기는 보면은, 요 위에가 잠겼네요. 안을 이렇게 좀 빼꼼히 보면, 이쪽 편도 집 뒤쪽으로는 이렇게 있고, 가스가 있고, 와, 옆으로도 뭐 땅이 상당히 넓은데요? 집 앞을 내려다보는 이쪽 전망은, 자, 보이시죠? 저기가 분천마을. 영주 봉화에서 이렇게 해서 울진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. 집을 포함한 토지 매매인데요. 여기가 지금 한 2,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 주변의 시세를 보면 평당 25만 원 정도 했다고 해요. 금액이 뭐좀 되죠? 분할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해보셔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. 뜬금없이 먼길 가다가 현수막 하나 보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